자,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좋은 거를 먹고 난게 아니에요. 네. 핵심은 뭐예요? 생기. 예. 내가 깨닫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진선미. 자,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건강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건강, 우리 대한민국에는 식이요법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 근데 여러분, 미국 가면요, 그 식이요법이 뭔데?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아마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좀 그렇고, 근데 우리는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에 특별히 좋은 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 요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생각인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유럽 가면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식 강의를 해드리겠다는 말의 뜻을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건강식 이라는 것이 그런 식이요법적인 뜻으로 하는 강의는 아니다. 그래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 건강식 얘기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놀라운 동영상인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었다가. 근데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바대로 하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배웠어요. 지금도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의학이 그걸 바꿨어요. 죽은 분명히 응급실에 도착해서 보니까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가족들이 오는 동안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후에 어떻게 살아났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태도를 바꿨어요. 현대의학에서. 근데, 여러분, 좀비라는 말이 요즘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좀비. 좀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일본만 가도 좀비 하면 알아요. 그 뭐냐면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왔다 갔다. 그 좀비. 근데 한국에는 좀비야. In English, 좀비. 좀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좀비. I used to say Jew, taxi driver. Let's go to Jew. Taxi driver said, "What? Zoo." That's what happened in Honolulu when
I was in honeymoon trip. Zombie. 자, 근데 왜 한국에서는 좀비가 없을까? 그래서 없으니까 그 단어를 잘 몰라 우리는 사용을 안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Never for Korea. Zombie cannot be exist. 왜 그래요? 염을 해요, 염. 셀에 구멍이란 건 다 막아버리고, 여기도 막 가재를 집어넣어서 다 막고, 살아나도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고 막 다 묶어버리고,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현명하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다른 나라에서 안 해요. 일본서는 그거 안 해요. 응.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 응.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못 살아. 그 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면 골치 아프죠?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허, 일단 죽으면 못 살아나게 만들자. 아, 이게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죽은, 그래서 이제 요즘 여러분, 이 생물학 분야에서 어떤 학문이 새로 생겼냐 하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네, 냉동생물학. 냉동을 시켜서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학자들이 다 인정하게 됐어요. 그럼 얽히면 죽어 안 죽어?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 영어로는 cryobiology. 그 이런 거 연구하는 그 생물학 분야가 새로 생겨났어요. 네. 옛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해도 어려서 죽으면 죽은 거지 뭘 살아. 아니야, 이제는 살아날 수 있어. 네. 그래서 미국에 그 시에라 네바다 그 산맥이란 게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하고 오레곤주 그다음에 이제 카나다의 그 밴쿠버 쪽으로 쭉 해서 쭉 내려 시에라 네바다 산맥 그 산속 숲 속에 사는 개구리라 그래서 숲 개구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우드 프로그예요. 우드 프로그. 자, 우드 프로그는 겨울이 되면 when winter comes it gets frozen and die. 근데 겨울이 오면 얼어서 죽어버려. 그러다가 봄이 되면 when spring comes it comes alive again. 이거를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옛날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예, 아무리 뭐 방송국에 제보를 하고 뭐 얘기를 해도,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That's not possible.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지. 예, 그러면서 그걸 귀담아 듣질 않아.
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 생기면서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대로 개구리가 겨울에 얼었다가 여름에 봄에 다시 녹아서 살아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여름철에 가서 그 개구리를 잡았어. 살아있는 개구리. 그래서 어떻게 해보면 돼요? 그래서 냉동칸에 넣어서 얽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여보면 이게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했다고. 보세요. 자, 잡아왔어요.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다시 체크하고 들고 냉동칸으로 가지고 가서.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그래서 영하 8도.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 그래서 밤새도록 얽히고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Next morning. They are completely frozen.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뇌파도 없고 완전 죽은 Yet 거예요. They're still alive.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거야.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그래서 이제 다시 녹여봅시다. 이게 두 시간 걸린 과정이에요.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고속 촬영한 거예요. 꿈틀거려. 박수. Over a cup of wine,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뭐 좋은 거 먹고 살아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와, 살아났네. 그러고 관두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왜 그래요?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동 정지. 그 유전자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죽어버리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의 모든 유전자가 다 작동을 정지한 상태가 그게 죽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유전자가 작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렇지.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아 이게 모든 답은 생기구나 이런 눈치를 좀 채야지. 그 눈치 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지금. 지금 이렇게 돼야 돼. 생기가 있잖아. 나는 생기면 받으면 돼.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생기 제일 많이 받아. 그러면 이제 알겠다. 이제 그럼 낫겠다. 지금 이런 게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생기란 게 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나 개구리나 이런 동물이나 인간에게는 생기.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전기 제품은 무슨 기? 전기? 자, 컴퓨터 꺼졌어. 그건 뭐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전기 안 들어온다. 생기 안 들어오면 유전자는 올스탑이야. 꺼져. 그러면 죽어. 그래서 잠시 우리도 죽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절. 기절. 그럼 생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돼? 쓰러져, 안 쓰러져? 쓰러져.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작동을 계속 하고 있느냐, 작동 정지를 하느냐. 작동 정지 때문에 쓰러져. 그래서 안 깨나면 그거 죽어버려. 그렇죠? 자, 기절은 어떤 경우에 기절을 해요? 기가 막혀도 이만저만 안 막힐 때. 너무너무나 악한 소식이 들렸어. 그 귀여운 내 손녀딸을 누군가가 뭐예요? 악한들이 납치해버렸어. 행방불명이 됐어. 기절해요, 안 해요? 엄마가 기절해요, 안 해요? 할머니 기절해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기는, 그 생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데?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의 반대는 뭐예요? 그 악한, 너무나도 악한 일이 나한테 덮치면 기가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럼 쓰러지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개구리들이고 모든 이런 생명체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다? 생기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먹는 거 좋은 거에 내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생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소화돼요,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기분 나쁠 때, 기가 막힐 때 뭘 못 먹어. 그렇죠, 못 먹어요. 왜 못 먹어? 먹으라고 줘도 못 먹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뭘 먹으면 소화가 돼야 돼. 그런데 내가 기가 막혀 있으면 내가 먹어도 소화를 시켜, 못 시켜? 못 시켜요. 그리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 소화가 안 돼요? 우리 위장세포 안에 그 들어간, 위장으로 들어간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물질, 쉬운 말로 소화제, 조금 어려운 말로 소화효소, 를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너무 기가 막히면 그게 꺼져버려서 들어가도 체한다니까요. 그리고 체하고 토해버려요. 평상시에 잘 먹던 사람이 기가 막히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개구리는, 여러분, 뉴스타트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뉴스타트 잘 아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할 수 있어요? 한숨 푹 잤어, 자기 딴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니까 뭐부터 제일 먼저 해? 네? 스트레칭. 그거를 기지개라고 그래요. 스트레칭의 제일 한국적인 말은 기지개예요. 예, 네. 기지개를 닦게 돼 있어요. 예, 네. 그건 왜 그래요? 이렇게 움츠리고 있고 운동 움직이지 않으면 모세혈관들이 다 어떻게 돼? 딱
축소가 되고, 운동을 안 하니까 뭐 혈액순환이 돼야 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살아났으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들을 어떻게 다 쫙 당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지개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왜 대한민국에서는 스트레칭 운동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 전 처음에 미국 가서 말이에요. 미국 가서 이제 미국은 여기저기 그 공원 뭐 스테이트 파크 뭐 이런 아름다운 공원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그때 뉴스타트 모를 때 이제 불고기 구워 먹고 막 이제 그게 미국에서 사는 맛인데 그 불고기를 구우면 갈비를 붓고 불고기 굽잖아요. 그럼 온 공원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요. 그 냄새. 우와. 이게 무슨.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분도 불고기 냄새에 뿅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you know, 불고기? Bulgogi in English? Korean beef. If you translate just the Korean way, 불 means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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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ese yakiniku. No, no. 불고기 means, 불 means fire. 고기 means meat. Fired meat. 네. So I was wondering that you fall in love with her because of 불고기.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전기 제품은 전기가 나가 버리면 뭐예요? 끝이야. 죽어. 우리는 무슨 제품이요? 생기 제품이야. 네, 생기 제품. 그래서 생기가 나가면 죽어 버려요. 전기 제품은 생기가 나가서 죽었다가도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 우리 생기 제품은 생기가 나가서 죽는 거고, 그런데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 왜? 생기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살아나. 이게 이 테오리의 경우. 박수! 이게 중요해. 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 생기,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냉동생물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뉴스타트에서 여러 환자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병 들어서 뭐 암 걸렸다고 꼭 죽으라는 법은 절대로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네. 죽어도 살아나. 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적인 이런 마인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상하네. 죽었다가도 살아나네.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런 현상만 일어나는 것, 냉동생물학이라는 생물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뉴 스타트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뉴 스타트를 해서 이 강의를 듣고,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 강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 미국에서 VHS 알아요? VHS? 예. 비디오 테이프인데, 이게 덩치가 커요. 강의 하나 담으면 이게 이만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일부 세미나에서 강의 20강의 하잖아요. 20강의 하면 가방이 굉장히 커요. 이거를 막 몇 가방씩 막 미국서 그 미디어 테이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세관에서 이제 이게 뭐요? 그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보약입니다. 그랬어. 근데 보약이라고 그러니까 세관에서 이거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열어보셔. 열어보니까 전부 이거 VHS 뭐요? 테이프야. 이게 무슨 보약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게? 듣는 보약입니다. 듣는 보약. 뉴 스타트는 듣는 보약으로 낳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생기로 살아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고 하면, 이란. 그 이란은 그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에는 마약 사범들은 하여튼 다 사형이에요. 근데 37살 난, 젊은 남자가 마약 사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수형으로 죽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시신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근데 그건 이제 24시간 이후라야, 이제 시신 인도를 하는데, 다음 날 가족들이 이제 시신을 인도받으러 왔는데 서류 미비라. 그래가지고 서류를 뭐 다시 하느라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한국서야 그 뭐 금방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처럼 빨리 되는 나라가 없어요. 뭐 선진국이라도 늦어. 우리는 막 그냥 막. 주민등록증 하나 내주면 그냥 다 하고 막 오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시청 갔다가 동사무소 갔다가 막 이러느라고 하루 종일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24시간이 충분히 지났죠. 지나고 난 뒤에 더 와서 드디어 서류 접수를 마치고 시신을 인도받았어. 그래서 비닐백에 시신이 있는데 지퍼를 열어가지고 얼굴이라도 보려고 탁 열어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란에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도 뭐요? 큰 뉴스거리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 교수형 받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막 방송을 한 거예요. 신문에도 막 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마약하는 놈은 우리 이슬람 국가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자식 다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보수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파들은 뭐냐면, 사형했잖아. 사형 받고 나서
그 공식적으로 사형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사형 끝났어. 서류에 의사가 와서 다 사망 확인하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약 때문에 일단 죽어서 안 죽었어. 벌 받았단 말이에요. 왜 벌 받았는데 왜 또 벌 줘야 되냐? 그 사람이 다시 마약을 하면 다시 죽일 수 있지만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보수 진보파가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집권자도 입장이 뭐예요? 아주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라 신의 어떤 뜻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알라 신께 맡기고 일단은 살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 잘 살아있어. 건강하게. 예. 네. 예. 네. 네. 여러분, 죽어도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 강의를 이제 하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던, 분인데, 손을 번쩍 들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낚시광이래. 낚시를 잘한대. 그러니까 붕어 낚는 것이 그렇게 기술이 좋아야 된다며요. 저는 낚시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붕어도 잘 낚는데. 그래서 이제 붕어를 한 번은 가서 한 열 몇 마리를 잡았대. 잡아서 이제 한번 붕어 매운탕을 해서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얽혔대요. 얽혀놨다가 이제 하루 날짜를 정해가지고 친구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야 붕어 매운탕을 우리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꽝꽝 얼은 붕어들을 큰 다라에다가 물을 받고 이제 이 여름날에 녹이려고 근데 녹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파도 사고 뭐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된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슈퍼에 물 사러 갔다가 한 두세 시간 걸려 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붕어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다 살아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붕어 매운탕 파티 취소하고, 그 붕어 다 이웃집에 나눠줘. 두 마리씩.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하면, 이런 사업체들이 생겨났어요. 이 냉동,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탁 죽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탁 넘어갔다고.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법이 없어서 치료는 더 이상 못하고 탁 죽었다. 죽었다 하면 즉시 얽히자. 왜? 여러분 살짝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기절을 했다가도 깨나니까. 그래서 죽는 즉시 그 큰 트레일러 같은 것이 이제 와서 바깥에 기다려요. 그래서 그게 그 트레일러 안에 그 냉동 시설 최고의 냉동 시설이 다 돼가지고 시체를 그냥 슉 얽혀버려요.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시체를 보관하고 있어. 그 왜 그렇게?
그거 하는데 1인당 4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4억이에요. 왜 하냐? 냉동시켜놨다가 현대의학 의사들이 치료법을 발견하면 그때 놓기자는 거죠. 네. 살아날지 안 날지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생기는 무엇이니까? 생기는 진선미를 칵테일, 진선미 폭탄주를 만들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사랑이 돼. 그 사랑을, 그건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건 인간의 사랑이야. 인간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을 이 뉴스타트에서는 조건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 인간들은 서로 사랑할 때 조건이 맞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할 때 다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조건. 뭐 이 정도 조건이면 됐다. 사랑해라. 이거 미국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해주면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요? 안 해주면 사랑해 안 해? 그럼 사랑 안 하는 게 당연해.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유행했던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네.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The seed of tears. That's love. 왜 눈물이 씨앗이에요? 사랑하기 전에는 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사랑하고 나서는 맨날 울어야 돼. 왜?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다. 왜 그래요? 그런 눈물의 씨앗이 되는 사랑은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생기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봐야 그것도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가 죽어도 엄마가 생기를 다시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생기 곧 무조건적 사랑, the unconditional love. 인간의 사랑은 the human love. It's a conditional love.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생기가 되는 사랑은 unconditional.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도 살아있다? 김정은이도 살아있는 거야. 우리 식으로 하면 김정은이 같은 놈 어떻게 돼요? 돼져 죽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거 봐도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을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약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저런 놈은 뭐예요? 죽여버리는 게 옳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거 아닌데. 김정은이 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아무도 안 사랑. 모든 사람이 북한 사람 김정은을 무서워하지. 무서워하면서 미워하고 있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그런 사랑. 감동이 와야 하나요? 감동이 오죠. 그런 사랑 얘기를 하면 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세미나는 이런, 그런 거 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감동, 와, 그렇구나. 아, 여기 뛰어났네. 네. KBS 뉴스, 살아난 사형수. 교수형, 재집행 필요 없어. 그 예, 친구. 한번. 그래서 이 교수형을 당했다가 다음 날 다시 깨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형수에게 행운은 또 있었습니다. 복창현 특파원입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 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태어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그 이란 저렇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사형 집행하는 모양이에요.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뭐가 존재한다? 생기가 존재한다는 말은 결국 뭐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한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해요, 안 해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깨달을 때 그러네, 정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교회를 댕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즉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생기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불러? 생명의 말씀 그러잖아요. 이건 너무나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내 마음을 여실 필요가 뭐요? 있다, 이게.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무선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믿지만,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가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자꾸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돼. 그런 조건적하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무족 이 죽은 이런 생명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생명 생기의 존재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랑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들, 다른 신들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자기가 죽는 신은 있어 없어? 없어. 오로지 딱 한 신. 그렇죠? 그 신만은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자기가 뭐예요? 대신 죽어주는 그 무슨 거기에 조건이 있게 없게?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지금 믿든 안 믿든 뭐 그런 거 그런 조건을 전혀 붙이지 않고 모든 인간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가 조건 없이 뭐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인간들이 나를 뭐 경배하고 뭐 믿고 뭐 잘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고 너희는 죽더라도 내가 대신 죽어줬으니까 너희들은 다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권리가 뭐예요?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배우면 와 그러네 이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기 시작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생기치료 유전자 치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뉴 스타트를 발견했다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 저는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저는 매일 운동해요. 요즘은 밤에 운동해.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또 매일 운동해야 되는 놈이 또 있어. 누굴까? 우리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하고 매일, 그리고 배낭, 꽤 무거운 배낭 메고. 그래서 탁, 운동하고. 뉴 스타트 해요. 그러니까, 머리도 생생하고 생각도 빨리빨리 떠오르고 모든 면에서 생기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뭐예요? 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줬고 왜? 어떤 사람에게 생기를 줬어요? 강의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생기를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 속에 뭐예요? 그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최고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미 주어진 생기를 드디어 마침내 뭐예요?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건적으로 하면 뭐예요? 나를 잘 믿고 교회 잘 댕기고 절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내고 그러면 생기를 주겠지.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알고 계면 무조건적 사랑을 오해해서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큰 손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 당연하지. 잘 섬겨야 복 주지. 안 섬기는 놈한테 어떻게 복을 줘?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 하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 뭐냐면 성경을 열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거꾸로예요.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어. 박수! 와!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명칭이 인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인간을 섬기려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까지?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준다. 인류대학에 붙는다. 얼마나 유치하게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건강식 얘기한다고 그러다가 생기, 생명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 제 뜻은 뭐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그래도 이 생기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